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박근혜 독재와 싸울 때 원내대표로 함께했던 저 이종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저 이종걸이 문재인 대표 좀 힘들게 했죠? 이게 홀순이 소리가 더 크시네. 그런데 그 이종걸이 지금 여수 방향에서 뛰어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여수, 광양, 진천, 괴산, 또 진주, 목포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 그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되겠다는 뜻을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또 민주당 경선 역동적 경선했죠. 이재명 후보의 제 총괄했던 거 아십니까? 이재명 팀이 이재명 팀이 이제 함께 우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용광로로 함께 결합해서 이렇게 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 하나만도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을 하나의 후보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후보로 함께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새 홍직창 아십니까? 홍준표 찍으면 창피하다 홍직망 홍준표 찍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오늘 갤럽에서 38, 20, 16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됩니다. 오늘 진주에서 여러분 홍준표가 진주에서 도지사 한 이 지역에서 여러분 압도적으로 90% 지지해 주셔서 반드시 대한민국 압도적인 대통령 문재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뛰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